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1회 실무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부영상사는 문구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네, 문구에다 밑줄을 긋고요. 개인 기업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단기 회계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기본 전제.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수를 전산회계 2급으로 바꾸시고요. C 드라이브 회사 코드 버튼을 눌러서 부영상사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부영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그러면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회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왼쪽에. 자, 학습을 위해서 회사가 지금 많은 겁니다. 자, 오른쪽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부터 보시죠. 예, 부영상사. 네, 그 다음에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이 부분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볼 차례가 됐고, 예,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시고 그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자, 일반 과세자 맞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 맞고요. 그다음에 대표자명 장소율 맞고 개업 연월일 2010년 1월 20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 가학 19 맞고요. 업태 도소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점 맞는 겁니다. 없어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종목 틀렸군요. 예, 종목을 문구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세무서도 틀렸네요. 구로세무서장 그랬으니까 구로세무서로 바꿔야 됩니다. 자, 21번에 그 코드번호 옆에 있는 풍선 도움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구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구로가 보이면 구로 선택하시고, 세무서가 안 보이면 상단에 전체 옆에 커서 깜빡거리는 이 자리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개정 과목 쭉 확인하시고, 틀린 거하고 누락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쭉 보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하나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러 온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군요, 지금. 그 6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이 개정 과목 사이에다가
퇴소 충당금을 입력할 수는 없고요.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다가 코드 자리에 한글로 대손이라고 치고 엔터를 칩니다. 대손 충당금은 채권별로 설정하므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받으러 온 걸 고릅니다. 111번이죠? 확인을 누르고요. 금액 6만원을 입력합니다. 6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 번호가 111번이므로 이 창을 껐다가 켜면은 자연스럽게 110번 밑으로 내려가서 111번, 111번이니까 받으러 온 밑으로 이체하게 됩니다. 근데 즉시 순서대로 별에서 보고 싶다면 상단 툴바에 F12 조회를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껐다 켜면은 이렇게 정렬되기 때문에요. 굳이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정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면 선수금이 틀렸습니다. 선수금을 7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7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자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되고 예, 지문하고 다 맞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1번 부영상사는 상품 매출 시 당점부담 택배비의 현금 지급 거래가 빈번하여 조교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조교를 넣어달라는 그런 말이고 계정과목 운반비 그 다음에 조교 구분 현금 조교 조교 등록상 조교 넘버 4번의 택배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창이 떴습니다. 상품 매출 시 당점이 부담하는 그 택배비인 운반비에 조교를 등록하고자 하므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비용 계정입니다. 따라서 운반비의 코드번호를 모를 경우 왼쪽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누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운반비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조금 빠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코드번호 824번 알고 있으면 직접 824를 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조교를 입력하는 두 자리 중에서 현금 조교다 되라고 그랬으므로 현금 조교, 조교 넘버에 4, 엔터, 택배비 지급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조교를 입력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영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요율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되어 있는 초기요율 자료를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요율을 누릅니다. 해당되는 계정과목만 점검하면 되므로 첫 번째 미수금을 누르고요. 미수금의 거래처 민정상사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민정상사를 입력합니다. 자, 우측 거래처 코드란에 F2 코드를 누르고 거래처 도움의 전체 옆에 있는 입력창에서 민정이라고 넣고 민정상사를 선택합니다. 금액을 200만원 입력합니다. 다음에 단기 대여금을 누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도 마찬가지로 거래처 코드 자리 클릭하고 상단에 F2 코드를 누르고 또는 이 자리에서 직접 키보드에 F2를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요. 배용주 입력해서 선택하고 250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지급금을 누르시고요. 미지급금에 모두 완구하고 태극빌딩은 입력이 잘 되어 있고요.
선하상사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므로 선하상사를 추가로 넣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상단에 F2 코드를 누르고 선하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선하상사를 선택합니다. 금액 1000만원을 입력합니다. 동그라미 3개씩 나오는, 즉 1000단위씩 나오는 플러스 키를 활용하면 빠르죠. 1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엔터를 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요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요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명은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따라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이 유의사항에 맞게 아래에 있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첫 번째, 1번 9월 4일, 그 다음에 2번 9월 9일, 3번 9월 10일, 4번 9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9월의 거래가 여러 건이므로 빠른 입력을 위해서 상단에 9월 치고 일자란에다가 1을 입력하지 않고 아래쪽에다 입력해 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씩 올과 1을 입력해 가면서 올과 1을 이렇게 입력해 가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4일 동일 상사에서 상품 15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하다 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자, 상품입니다. 차변에. 자, 그리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은 지문에 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자, 이럴 경우 상단의 날짜를 8월 30일로 바꿔서 그 계약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계정 과목도 받으시면 유리하죠. 30만원의 선급금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9월로 와서요. 이제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150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선급금 보셨죠? 여 물건 받았으니까 선급금 없애야 돼요. 30만원.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채권이므로. 대변에 상품을 사오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란에 동일 써가지고 동일 상사를 선택합니다. 선급금은 방금 확인한 30만원 쓰시고 대변에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한 것이므로 외상 매입금이고요. 동일 상사하고 거래처가 똑같은 것이므로 플러스 엔터 쳐서 거래처를 복사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동양 신용금고에서 2000만원을 차입하여 즉시 보통 예금에 이체하다. 상환 예정일 2018년 6월 29일. 이자 지급일 매월 30일, 이율 연 6%. 상환 예정일을 보시면 상환 예정일이 1년 이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계상에서 1년을 따질 때는요,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올해가 2015년이므로 2016년 말까지가 1년이 되겠고 그 2016년 이후, 즉 2017년부터는 1년 이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우리가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죠.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익금. 자, 이게 부채죠? 비유동 부채. 대변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되겠어요. 장기 차익금은 부채니까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장기 차익금. 한글로 장기 쳐서 장기 차익금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성일 문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당사 보통금 계좌로 회수하다.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회수했으니까 525만원 자산의 증가.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을 받았으므로 단기 대여금은 없애야 되죠.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대변에 단기 대여금 500만원. 그러면 대여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대여에 따른 이자는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525만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성일문구 50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25만원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9월 15일 직원들에게 지급할 한우 선물 세트를 온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한우 선물 세트라고 했으므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되겠고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예, 출금. 복리라고 치면 복리후생비가 여러 개 뜨는데, 우리가 문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므로 판매관리비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금액 100만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10월 거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의 거래가 두 건이므로 위에다 직접 날짜를 치면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2일 양산기업에 대한 받으러움 205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 추심료를 지급하고 돈을 받게 되면 추심료의 이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이 되겠고, 판매관리비 선택해야 돼요. 예, 831번 수수료 비용 5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2000만원이 되겠죠. 자, 대변의 받으러움을 빼버려야 돼요. 자산의 감소.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3명 상사의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동신 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200만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어음이 나오니까 잘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외상매입금을 결제한다고 그랬으므로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써야 됩니다.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 3명 상사. 자, 그 다음에 그 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2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부족분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죠. 따라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동신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은
바드럼입니다. 바드럼. 그 바드럼을 배에서 양도했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있는 바드럼을 대변으로 옮기고 받았을 때 그 거래처를 동신상사라고 넣었기 때문에 거래처란에 동신상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음을로 발행한 거는 상품 매입과 관계돼서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외상 매입금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3명 상사가 돼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십시오. 자, 이번에 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진화상사에 문구류 1,0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다. 자, 문구류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죠? 문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라고. 따라서 문구를 팔면 상품 매출이 됩니다. 수익의 발생이니까 대변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음을 받은 거는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시에 우리가 운임을 부담했는데요. 그 부담한 운임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다는 이제 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차변에 받을 어음,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써야 되고 대변에 상품 매출, 대변에 현금을 써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받을 어음에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 진화상사 1,000만원, 차변에 운반비, 판관비 골라야 돼요. 5만원. 자,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수익의 발생, 대변 1,000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금액 넣으실 때 키패드에 있는 그 플러스 키 눌러서 입력하십시오. 예, 동그라미가 3개씩 나오잖아요. 천단씩 나오므로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품 매출에 따른 운임은 운반비고요. 상품 매입에 따른 운임은 상품입니다. 매입인지 매출인지 잘 보고 정확하게 운임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29일 거래처 상하 제일 문구에 문구류 1,200만원어치를 매출하고 대금 중 500만원은 자기업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문구류를 매출한 거는 상품 매출입니다. 문구회사잖아요, 우리가. 자기업 수표 받은 거는 현금이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상품을 팔고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답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표 받은 것부터 해볼게요. 자기업 수표 현금 50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상하 제일 문구를 채권임으로 거래처에다 넣으시고 70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문제 5번이 오류를 수정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은 해당되는 일반점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날짜를 치시고요. 거래를 읽은 다음에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월 20일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상단에 8월 22일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된 거래 중에서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래를 잘 찾아서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상사에서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는 확인 결과 100만원은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만 외상으로 한 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된 내용을 보면 이거네요. 위에 거 100만원만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그랬는데 전부 외상으로 매입한 걸로 입력되어 있네요. 100만원을 약속금을 발행했는데 그 거래가 입력이 안 되고 외상 매입금으로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250을 150으로 바꾸고 100만원의 지급범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은 입력된 자료를 고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예 삭제를 하고 지워버리고 밑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이 더 빠르므로 설명은 항상 수정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외상 매입금의 대변의 금액을 누르고 15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요. 대변의 지급범을 써야 되는데 밑에 거래 자료가 있으므로 커서가 아래로 내려가면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전표 삽입 버튼이 있어서 중간에 언제든지 줄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의 지급범을 넣으시고요. 이게 채무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주영 상사를 입력해 줍니다. 코드 번호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오류를 수정할 때도 채권 채무가 나오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항상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넣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날짜를 바꿉니다. 제일 컴퓨터에서 비품 150만원 구입에 대한 거래는 50만원만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미지급 상태이다. 자, 그럼 이거죠. 출금으로 했네요. 전액 현금 지급한 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50만원만 현금, 나머지는 미지급. 미지급은 미지급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쳐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출금으로 되어 있지만 분괴를 하게 된다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어야 되므로 차변 대변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의 출금란에서 3번을 쳐서 차변으로 바꾸고요. 줄 바꿔서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요. 한 번 누르면 하나 나오는데 한 번을 더 누릅니다. 두 개를 입력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변의 첫 번째 101번 현금 쳐서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이제 1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제1 컴퓨터.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네 문제 있는데요. 그 날짜가 안 나와 있지만 날짜는 이제 결산이니까요. 12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결산 정리 사항은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모든 자료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날짜를 12월 31일을 치십시오. 1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말까지 단기분 발생이자 미수액은 20만원이다. 지금 결산일까지 이자가 발생된 게 있고 그거 회수가 안 된 거는 미수가 된 거는 회수일이 다음 연도에서 그래요. 대금에 대한 이자가 다음 연도에 받는다고 해도 그 이자가 올해부터 발생된 거라면
올해 기말까지 발생된 그 이자는 수익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계정에다 미수 수익을 써야 되는 거죠. 자,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거래일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예,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20만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250만원을 계산하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예,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되는 자산별로 관리가 돼야 되므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개 쓰셔야 되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몰아서 쓰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220에다가 250을 더해서 47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첫 번째 차량 거. 차량 운반구 참고를 보고 넣으시고요. 차량의 코드 번호가 208번이니까 곧바로 그 번호를 외우고 있다면 209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가라고 쳐서 비품 거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기말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을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공식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공식이 생각나십니까? 예.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이죠. 다시 한번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대손 추정률은 시험시에 제시됩니다. 지금 1%라고 되어있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 지금 채권이 두 개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 충당금 잔액.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시려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결산 및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있습니다. 가셔서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채권의 잔액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두 개 채권이므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먼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봐주십시오. 4억 8,243만원. 이 금액. 곱하기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금액. 곱하기 1%. 자, 빼기.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 잔액. 잘 봐야 돼요. 예.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거. 12만 5천원.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469만 9,300원. 자, 이번에 받으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움 그 밑에 바로 있죠? 7,050만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잔액 해줍니다. 자, 계산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로 한꺼번에 몰아서 입력합니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네, 둘을 합치면 534만 4,3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것부터 고르세요. 외상 매출금 거는 109번이고 받으러 온 거는 111번입니다. 참고를 보세요.
숫자는 써놓고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온거 대손 충당금 64만 5천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회계팀에서 실사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4천만 원이다. 시험시에 당사는 이제 실사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자, 회계처리 시에 5번, 6번, 즉 결산차변, 결산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품 재고와 관계되는 매출원가 회계처리는 5번, 6번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상품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번하고 6번을 입력을 해야 돼요. 시험지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실사법이어서요. 지금 4천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뭐 어쩌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보시는 분은.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보통 결산 문제를 푸는 게 대손충당금하고 기말에 상품 재고액에 따른 매출원가 처리인데 이두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경우 시산표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해서 분개하시는 게 빨라요. 자, 그래서 똑같이 12월 31일자에 상품 얘기를 봅니다. 상품의 잔액을 봐보세요. 보이시죠? 이 잔액에서 빼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4천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 4천만 원을 계산기로 이용해서 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창고에는 4천만 원밖에 없고 장부에는 1억 4,402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틀렸으므로 지금 장부에 있는 금액이 지금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을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장부에 있는 금액에서 4천만 원만 남겨놓고 다 빼야 되니까 1억 4,402만 원 빼기 4천만 원 하시면 1억 402만 원이 되겠죠. 그 1억 402만 원이 팔려나간 거예요. 이 부분의 회계처리는 우리가 팔 때마다 하지 않았어. 우리는 팔때 매출액만 처리했지 원가 얼마짜리 회계처리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기말에 실사해서 회계처리 하려고 안 했던 겁니다. 시험은 이 방식으로 나오므로 팔 때는 매출액만 써줘서 회계처리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실산 상품 재고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보겠습니다. 5번, 6번 써야 되니까 5번. 상품 매출 원가. 정답을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항상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 됩니다. 5번, 6번으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한번 가보시면 이제 재고에는 얼마만 남게 된다고요? 4천만 원만 남게 된다 이거죠. 자, 한번 가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회계처리가 끝나고 나서 가보면 상품의 재고는 이제 4천만 원. 상품 팔려나간 원가의 회계처리를 방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숙지를 하십시오. 이렇게 분개되는 것을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고 이 자료는 5번, 6번 결차 결대로 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답안 저장 메뉴가 있고요. 그 버튼을 눌러서 이 장부주의 답을 넣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10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이자를 받는 방법에는 대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예금을 들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서는 대여한 거에 대한 이자,
10월 한 달 동안 얼마 받았냐 물어본 거죠. 따라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조회에서 공부한 대로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조회하고자 할 경우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죠? 자, 장부 관리에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10월 중이라는 말은 10월 한 달 동안을 말합니다. 10월 중이라는 말은 10월 1일부터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이자 수익을 두 번 넣어요. 자, 코드 번호를 모르면 이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이자라고 쳐가지고 이자 수익 선택하고 확인 누른 거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자 받은 건이 10월에 두 건이 있는데 적요를 보고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적요를 보니까 대여금에 따른 이자 받은 거는 이제 수익이 대변이자라는 자리가 수익의 발생 대변 15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시험지에다 답을 써놓고 그 답안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2번 5월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할 때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 출납장을 클릭하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5월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계의 출금을 봅니다. 예, 출금 쪽에 올계를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은 1228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당기 중 당사가 7월까지 약소보험을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당기는 올해를 말하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약소보험 발행한 거 얼마냐라고 그런 거죠. 따라서 지급보험 자세히 보면 되겠죠. 지급보험 계정 과목이 지급보험입니까? 계정별 원장 또는 일계표 올계표에서 조회할 수 있겠네요. 계정별 원장에서 보시면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지급보험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금액을 100만원 더하기 800만원 더하기 지급보험이 부채니까 대변했어요. 950 이렇게 계속 더해야 됩니다. 계산기 써야 되잖아요. 정기요율 거는 아니죠. 그래서 100만원 더하기 800만원 더하기 950만원 이렇게 해야 되므로 그 계산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나오는 게 올계표가 있으니까 올계표에 가서 1월부터 7월까지 치시고 지급보험을 보면 계산이 되어 있죠. 1850만원 예, 둘 중에 여러분 편리하실 대로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경우 여기까지 실기를 다 마쳤다 그러면 하단에 답안 저장 메뉴가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눌러서 먼저 풀었던 이론 문제 15개하고 장부제의 답을 넣고 USB 저장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저장됐다는 메시지가 뜨면 프로그램을 끄고 예, 퇴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